기온이 널뛰기를 하는 요즘인데요. 옷차림 잘 챙기셔서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가을이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도 찾아왔는데요. 대기 또한 건조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,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.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, 전화번호 02-2655-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.